네, 이번 부흥에 인도하신 목사님 얘기를 잠시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주성민 목사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그 어머님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이제 말기암 환자로 정말 그 사투를 벌리시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그 젊은 이 주 목사님은 병원에서 침대 밑에 그 조그만 보조 침대에서 잠을 주무시곤 했는데 매일같이 이 아들에게 손을 얹고 어머니 기도해 주시는 것을 즐거움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기 암 환자가 되셔서 이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늦은 밤에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너무나 기도하고 싶은데 침대에서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아들이 자니까 깨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쿵 소리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이 바닥에 누워 자니까 바닥으로 몸을 굴려서 스스로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게 바닥에 몸을 내던지셔서 떨어지셔서 그 몸이 부셔져라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아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시다가 지쳐서 피곤해 지친지 또 몸이 아파서 지치셨는데 지쳐서 그대로 아들의 품에 가슴에 머리를 대고 계시더니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어머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참 그 말씀 듣고 주 목사님이 고백한 대로 나는 지금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다 부모님의 기도 덕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런 어머님의 마음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마음을 닮은 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정말 땀과 피를 다 흘려가시면서 하시는 그 기도보다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남겨질 제자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가 얼마나 마음을 우리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참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위에서도 기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의 제목이 맞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뭡니까? 이 중보기도는 사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오해해서 중보 기도는 틀린 말이다, 또 맞는 말이다 이렇게 다툼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을 열 수 있는 것은 어떤 착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몸을 깨트리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해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단 중에 한 교단이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총회에서 결의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몰라서가 아니라 중보기도 말대로 대신 도고의 기도를 해라, 도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도고라 하라. 이렇게 도고라고 바꾸지만 도고 갑자기 중보기도회 쓰다가 도고기도회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중보기도회 쓰는 것입니다.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그 중보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중보자는 될 수 없지만 중보자가 열어놓으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중보적인 기도가 적혀도는 틀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지금 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이게 참 감동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버려진 고아라 할지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우리 이 아들, 하나님 이 딸, 원천교회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으로 우리 임재하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신다면 그 기도의 능력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모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신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부터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그 소원을 알아야 그 소원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시기 바로 직전에 왜 이런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그 당시에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열 정리를 하려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너는 뭐하고 너는 무슨 장관하고 너는 무슨 장관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미리 합니다. 뭘 싸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먹거리를 좀 싸갖고 왔는지 돈을 좀 품속에 품고 왔는지 몰라도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미리 딱 이렇게 로비를 합니다. 우리 두 아들 예수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한편은 한 사람은 우편에 영의정 좌의정 만들어 주십시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이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다툼이란 여러분 집안이 굉장히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요 부유하지 않을 때보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가 많아지면요, 다툼이. 동업할 때도 친구 세 명이 동업을 했다고 합시다. 동업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 막 하면요, 적자가 나고 손해가 나면 서로서로 막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요. 그런데 돈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누가 더 많이 돈 버는데 역할을 했냐 이거 갖고 싸우기 시작해요. 야, 똑같이 가져가는 거 그렇다야. 너는 열흘 나고 나는 30일 나왔는데 내가 더 가져가야지. 다툼이 난다는 거예요. 친구 다 깨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3년 동안 고생할 때는 서로 의지하고 위해줬는데 예수님 왕이 된다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툼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더라면, 십자가 지시는 계획을 알았더라면 다 그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막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노력한다고 되진 않아요. 내가 성질 좀 부리지 말아야지, 내가 좀 겸손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좀 온유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좀 성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좀 악한 것들은 끊어야지. 아무리 결심해도요 잘 되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께서 강권하여 사람을 바꾸시는데 눈빛도 변하고 태도도 변하고 삶도 바뀌더라고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와 하나가 되시는 순간에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뭐 은혜, 또 성도들의 열심, 뭐 이런 것들로 막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은 사실 저는 또 다르게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왜 분열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정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불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격이 수양이 잘 돼서 잘 참아오셨습니까? 내가 성숙해서 내가 한마디 안 하면 평안하니까 내가 참자 이렇게 인내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중간중간에 도초도초해서 수만 번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 되게 하시는 거대한 이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은 항상 분열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분열됩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깨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핑계도 저는 다 핑계라고 봐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 때문에 깨어지고 할 때 또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 어떤 저 전에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영국의 어떤 가정에서 한 사람은 치약을 끝에서 짜고 한 사람은 중간에서 팍팍팍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다퉜다는 거예요. 당신 치약 끝에서부터 짜라고, 왜 맨날 중간부터 짜고 내가 맨날 돌돌 말아서 쓰게 하냐고, 귀찮다고, 어떻게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았냐고 이래서 이혼했대요. 예. 그런데 제가 더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이 저도 그래서 창피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본인은 치약을 끝에서부터 쫙 짜는데 집에 사모님은 중간에서부터 막 짜는 거야. 애들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치약에다가 중간부터 짜면 죽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매직으로. 그런데 그 집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부흥에 오신 목사님이 그 사택에 잠깐 들어와서 화장실 갔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에 다 알려던데 그게 자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 때문에 분열되고 깨어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그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구역이나 교회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어떤 사역의 그룹이든지 무슨 큰 일을 앞두고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 성령님 우리부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으면 모든 회의나 진행이나 모든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저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 모세는 닮고 싶은 지도자의 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도 보이지만 그 참을성 많고 그 인내심 있고 겸손하고 희생적인 그런 모습들은 정말 사람이 닮아가기 너무나 높은 분이에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춤추고 노래할 때 얼마나 모세가 혈기를 냅니까? 십계명 돌판도 깨뜨릴 정도로 분노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분노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자신의 분노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한 아이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나도 막 집에 가서 이놈은 자신의 뭐 다리 목록이 부러뜨려야겠다 그래서 퇴근해갖고 딱 왔는데 엄마가 때리고 있어 지금. 그러면요 다리 목록이 부러뜨리려고 쫓아왔던 아버지가 당신 왜 그래 참아 말려 막 말립니다. 왜요? 그래도 애가 죽겠거든요. 이게 부모죠. 거기서 이제 내 차례 타침에 해갖고 당신 좀 쉬어 이제 내가 때릴 차례야. 그렇게 때리면 애는 죽는 거예요. 예. 그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화가 너무나 나가지고 돌판을 깨뜨리며 이놈 자식들 탁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놈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자마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니에요. 나를 멸망시키셔도 좋습니다.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 백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희생적인 기도입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실망과 근심뿐이죠.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뭘 잘해준 게 있어서 희생합니까? 아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자격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주님의 소원도 이루어드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데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기쁨.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130여 명 이렇게 오셔서 1박 2일로 정말 회의를 잘 하고 가셨는데요. 우리 목사님들로부터 제가 칭찬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엔 특별히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나 했더니 역시 먹고 잘 대접받으니까 칭찬하더라고요. 너무 식단이 아름답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단식도 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저도 노회를 뭐 많이 다녀봤죠. 저도 목사 이제 목회 사역한 지 뭐 거의 25년, 6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노회를 뭐 20년 이상 다녔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 많은 대접을 받았지만 단연컨대 우리 원천교회 대접이 최고였어요. 너무너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칭찬한 더 중요한 요소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뭐 하도 들었던 얘기라서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성도님들이 표정이 너무너무 밝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저도 많은 교회를 가봅니다. 근데 몇 사람, 뭐 안내하는 사람 중에서 밝은 표정 몇 사람은 있는데 대부분의 표정들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강단에 딱 서면요 제일 무서운 표정을 짓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고개를 숙이고 눈을 치켜 뭐 하는 사람이 왔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되게 무서워요. 네. 그냥 교회가 긴장돼 있고 뭔가 터질 것 같고 그런 분위기의 교회들이 너무너무 이 땅에 많아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교회 안에서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교회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픔 없는 삶이 어디 있고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얼굴 첫 해처럼 밝은 교회에 가도 그 교회도 문제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차이인가? 무엇이 차이인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재한 교회와 주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고 호전되고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교회의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했어요. 천사의 얼굴, 해처럼 밝은 얼굴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원천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얼굴이 천사 같냐고. 그래서 천사도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천사도 어떤 천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예. 얼굴 천사가 있고요, 예. 몸매 천사가 있고 또 인종별로 천사가 다 다르고요, 천사의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천사를 말씀하십니까? 그분들의 인정하는 천사는 은혜 충만하다 이거예요. 은혜 충만. 죄송합니다. 안내원들 이게 천사라 그래서 내가 미모가 그렇게 뛰어난다 이렇게 착각하셨는데 잠깐 그게 아니고 너무 우리 안내위원들 성접하는 분들이 은혜가 있어요. 얼굴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언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얘기하죠. 목사 닮는 거 아닙니까? 목사 닮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안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그 내일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이 기쁨을 누리고자 이 사랑을 누리고자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모험의 예배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어요. 모험의 예배를 그들은 목숨 걸고 왔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복장 뭐 우리 태도 피고 예배 시간에 좀 졸고 이런 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에 두세 번 나갔다 오셔도 저는 괜찮고요. 핸드폰 다섯 번 울려도 괜찮아요. 아기가 막 울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게 뭐 대수입니까? 예배 시간에 뭘 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 왜 드립니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갉아먹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를 내가 해결하고 제어하면 기뻐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보면 행복해질까? 건강해지면 기뻐할까? 합격하고 승진하면 기뻐할까?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가장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라고 가장 행복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어떤 대결 구도라고 보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의 태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 여기서 오늘 주님의 기도가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최고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3년 내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고 십자가 지식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께 3년을 따라다니는 나름대로의 투자를 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 하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땅에 중보자로서,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들을 위탁받고 내가 이거 사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소유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도 보여지는 만물이라기보다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하는 이 세상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어디까지 세상에서의 삶에 내가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가, 성경 말씀 듣고 착각하고 막 오해하고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배도 그물도 버리고 내 재산도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주고 내가 주님 살아가며 맨날 말씀 읽고서 또 내가 뭐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지내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성결하면서 살겠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또 기도원 같은데 매일 가서 살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중세 수도사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기 위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법, 이 세상에서 그 거룩을 지키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질투를 느끼고 원망하게 불평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맨날 고사머리 갖다 놓고,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막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는 계엄 예배 드리고 그래도 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예배도 뭐 달마다 드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잘한대. 그래서 바꿔볼까? 이런 마음이 혹시 들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장사 잘 되기 위해서
병낫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편 37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안이 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악하게 돈 벌고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부자가 됐어. 야, 오늘 말씀을 내가 보니까, 읽어줄게. 저 사람 풀과 같이 속히 배, 한 3년 못 갈 거야. 그런데 5년이 가도 10년이 돼도 계속 잘 사네? 죽을 때까지도 잘 사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사업이 다 잘 되고 예수 안 믿는다고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길어봐야 몇 년입니까, 인생이? 그 인생에 누리는 그것들은 하루아침에,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는 하루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못 누리고 저 멸망의 지옥에서 고통,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보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존되어야 된다는 탕자가 집에 왔어요. 집에 온 탕자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종으로 하나 써달라고 그랬어요. 종으로. 성경은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만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탕자의 비유, 그 이후의 이야기, 그것이 알고 싶다. 딱 7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몸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때 그 쾌락이 탐나고 그때 막 술 먹고 노래하고 그때 즐겼던 그것들이 너무너무 그리워. 한 번만 가볼까 하더니 또 돼지우리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신앙인이 되고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인생 너무 중요하지만 믿음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라톤 뛸 때 처음에 1등으로 나가면 못합니까? 들어갈 때 꼴찌로 들어가면 못합니까? 신앙은 마라톤 경주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보존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이, 저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속이 상한. 그런데 아무리 가서 신방에서 또 앉혀놨다고 해서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또 떠나더라고요. 평생 10년, 20년 얼르고 얼르고 얼러서 교회에 앉아도 믿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부르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도무지 그가 신앙을 얻을 수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서 서면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만나고 전화하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막 신방하고 전화하고 이런 스타일이 못 돼요. 워낙 내성적이라서 이게 잘 안 돼. 제가 한 달 내내 성도님 전화하는 게 한 4통, 5통, 6통이라고 보면 돼요. 상상이 안 가시죠? 받는 전화는 억수로 많지만 제가 거는 전화는 그거밖에 안 돼요. 신방 몇 가장 안 해요. 거기다가 제가 승부를 거는 게 아닙니다. 만나고 설득하고 밥 먹고 하면서 애걸복걸하면서 사정하는 목회, 저는 거기에 승부 걸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승부를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좀 잡아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좀 확 부어주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저는 이 승부의, 그리고 또 비결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아이들 믿음 좋다고요?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뭐 학교에서 저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장도 한다고요? 또 무슨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이것저것 교사도 한다고요?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마세요. 헌신이 믿음이 아니고요,
성경 지식이 믿음이 아니고 몸이 교회였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완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를 이끌지 않으시고, 아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얼마나 악하고 유혹하고 더럽고 추악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감시하고 지키겠습니까? 어떻게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님들은 다 자식이 착한 줄 안다고. 예. 안 그렇다고요. 가면 다 애들이 음란하고 악한 세계 속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두 손 들고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도구의 기도를 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영혼을 이 악한 세상에서 빨리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강하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기도하고 계세요. 소원을 갖고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천교회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